전국 각지에서 농촌 체험형 소득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포천시의 연꽃 평화 생태마을이 대통령상에 선정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농촌 체험관도 준공돼 성장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국비와 시비 25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한 연꽃평화생태마을 체험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들고자 조성됐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선 연잎을 활용한 전통차 생산과 요리교실 등 다양한 소득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실도 시작됐습니다. 주민 주도형 수익 사업뿐 아니라 마을 사랑방 역할도 수행하는 겁니다. 배움이 즐겁고 해본다는 게 즐거워, 손놀림이 즐겁고 이렇게 모임이 즐겁고 다 즐거운 거야.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편의 시설이 체험관에 구축됐다면 야외에는 저소지를 중심으로 한 휴식 공간이 조성됩니다. 생활 하수가 흘러들어왔던 곳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올해에는 연꽃으로 가득한 생태 연못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데크로드와 구름다리로 편의성을 높인 둘레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음악이라든가 그림, 시, 글 그런 것들에 다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소질들이 있으셔서 그런 쪽을 좀더 특화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 마을만의 그 문화예술 마을로 지금 만들려고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고. 연꽃 평화 생태 마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도부터입니다. 약 70%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출자금을 내고 조직력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불모지를 개간해 연꽃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4년 만에 방문객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 주도형 소득 창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이번 달에는 대통령 표창에 영예도 안게 됐습니다. 포천시는 명산리 마을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사무장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자발적으로 마을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주민 주도형 소득 사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포천시 명산리의 연꽃 평화 생태마을. 체험 거점을 확보하면서 성장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